뭔가 이렇게 구파님에도 불구하고 뭐 관절의 이런 가동 범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 아, 표정이 확실히 살아있으니까 좀 좋죠. 보시면 뭔가 이렇게 날리는 느낌, 좀 역동적인 포즈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스카프와 머리 날림만으로도 멋진 포즈를 좀 연출할 수가 있고, 아,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예, 지난달에 왔던 드래곤볼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인조인간 풀세트 트랭크스까지 한번 6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애들은 9판이에요. 인조인간 16호, 17호, 18호,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발매가 되어준 19호와 닥터게로 20호 되겠습니다. 참 이 레드리본군의 뭔가 이 남은 찌꺼기들, 이 잔재들 마치 마블의 그 헤일 하이드라처럼 이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레드리본군. 초창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빌런들이었는데 이 셀까지 만들어내죠. 자, 일단은 인조인간 16호, 17호, 18호 얘네들을 순서대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얘네들이 원래 이제 가격 자체는 네, 구파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비쌌습니다. 이제 혹시나 뭐 의산이나 이런 것들 고증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인조인간 17호, 18호 정도만 필요하다시면 약간 트레이닝 버전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한 애들이 있어요. 그걸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인조인간 16호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게 그거죠. 이렇게 손가락 자기가 이렇게 자기 손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파이널 크래쉬인가? 그거 해가지고 셀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장면들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셌던 전투력으로는 뭐 인조인간 16, 17, 18, 19, 20 중에 단연 너무 셌었던. 그리고 17부터 20까지는 뭔가 인간을 개조했다면 얘는 순수 그냥 무생물 자체 뭐 그렇게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조인간 16호입니다. 하, 뭔가 이렇게 귀걸이를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막 우주복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얘는 프리저 같은 옷을 이렇게 입고 있나 뭐 이런 좀 궁금증도 있었는데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좀 얕은 지식이지만 닥터게로 박사가 옛날부터 그 약간 스파이 로봇 해가지고 다 보내잖아요. 그때 프리저도 만나서 프리저의 뭔가 그런 느낌을 조금 했을까요? 아니면 말고요. 요게 구파님에도 불구하고 뭐 관절의 이런 가동 범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 생각보다 좀 뻑뻑해서 좋네요. 모자이크 처리된 것처럼 나오는 이 박스 애들은 좀 헐렁헐렁 하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들을 얘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냥 좀 쉽게 전환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빼주면 무기를 바로 발사할 수 있게 파이널 이거 할 때는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 머리를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에 이렇게 꽂아서 이런 느낌. 아, 표정이 확실히 살아있으니까 좀 좋죠. 이거 외에도 표정 파츠는 조금 더 온화해 보이는 표정 썩소 미소 짓고 있는 표정 파츠가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이거 진짜 너무 멋있네요. 이거 머리통 이렇게 약간 아작나가지고 그죠? 요렇게 미스터 사탄이 얘를 던져줍니다. 그 소노반한테 얘가 뭐 우리의 그 모든 뭐 동물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뭐 생명들을 지켜줘 이렇게 하니까 셀이 미친놈아니 하면서 이제 이거를 빠각 이제 부시죠. 그러니까 이제 소노반이 또 분노를 막 하면서 초사이언 2가 됐나? 뭐 그랬는데 요 파츠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 파츠는 주먹진 손 파츠 외에 이렇게 뭔가를 움켜쥐는 손 파츠 한 쌍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7호 되겠습니다. 리더죠. 가장 리더고 저는 어렸을 때는 이게 남잔지 몰랐어요. 전 여잔 줄 알았어요. 18호랑 17호랑 자매인 줄 알았다고. 자, 보시면 이렇게 까만색 상의에 하얀색 이렇게 레이어드된 거. 이거 나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거든. 얘가 뭔가 패션을 안 해, 역시. 이렇게 운동화나 위로 나와 있는 이런 양말, 좀 찢어진 이런 진, 그다음에 주황색 이런 스카프까지 패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발머리. 네. 뭐 한간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니글니글 가발을 여기서 오마주 한 게 아니냐. 절대 아니고. 그 외에 표정 파츠는 그냥 약간의 속소 느낌과 이를 좀 드러내고 있고 화가 난 표정 이렇게 총 얼굴 파츠 3개고요. 스카프도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서 뭔가 역동적
시각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얘를 빼주고요. 요것도 뒤에 이렇게 이렇게 앞에 앞선에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프가 좀 날리고 있죠. 그러면 이 똑단발 머리도 좀 날려야 된다고. 앞머리도 바꿀 수가 있고요. 뒷머리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와, 좋다. 보시면 뭔가 이렇게 날리는 느낌, 좀 역동적인 포즈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스카프와 머리 날림만으로도 멋진 포즈를 좀 연출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렇게 또 SHF의 팔짱 키인, 네, 이 팔 파츠를 아예 따로 또 넣어줬고요. 홀스터까지 같이 그냥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는 허리띠 파츠가 있고, 이것만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이렇게 총을 쏘는 손 파츠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다섯 쌍이 추가합니다. 그래서 손은 무려 1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조인간 18호입니다. 뭐 홍일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인조인간 그 정지 컨트롤러까지 있고 크리딩에 이렇게 뽀뽀를 해주는 느낌. 같이 예,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조금 더 여성형 바디여서 작은 느낌이 있습니다. 청 조끼에 청 치마를 이렇게 입고 있고요. 긴팔을 레이어드 흰색으로 했는데 디자인은 좀 다르다. 그리고 레드 리본분이라고 등판에 이렇게 또 크게 써 있습니다. 그 특유의 5대5 가르마가 17호였다면 18호는 약간 2대8 가르마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얼굴 표정 파츠 크게 뭐 다이나믹하지는 않아요. 얘가 원래 좀 무표정한 편이잖아요. 좀 시크하고 그렇죠. 나중에 천만 제니 이런 것들 참 사탄이랑 이렇게 소부소부를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뭐 따가지긴 하지만 다양한 표정의 여성 캐릭터는 아니었다. 좀 시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표정 파츠가 3개가 추가인데 그중에 크리딩에게 살짝 뽀뽀해주는 그 입술을 내밀고 있는 이런 느낌. 역시나 머리를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파츠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머리가 좀 날리는 느낌? 할 수가 있어서 좋고 역시나 팔짱을 끼고 있는 요 팔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손은 7개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호보다는 4개가 적습니다. 그리고 부르마가 만들어준 긴급정지 컨트롤러 그리고 이거 진짜 재밌는 거는 크리링 헤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기존에 이제 크리링 피규어랑 호환이 또 되겠죠.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뭐 기뉴 얼굴 하나가 더 뭐 리쿰에 들어가 있고 막 했듯이 그래서 18호도 꽤나 훌륭한 구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조인간 19호 되겠습니다. 최근에 발매가 됐고요. 이 친구도 예약을 했었는데 뭐 예약가가 9만원? 네, 10만원? 뭐 이때 선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투명하게 안에 보이는 것 자체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초사이언 베지터와 싸울 때 이런 장면들도 표현이 가능하다 보여지고 있고요. 원래 이런 뚱뚱이들 캐릭터 뭐 그렇게 안 세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진짜 엄청난 포스를 좀 보여줬죠. 와,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니, 약간 도도리아보다는 조금 미니미인데 옆으로 굉장히 넓고 보시면은 귀걸이를 역시나 하고 뿔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인조인간 19호 되겠습니다. 뭔가 중국? 그쵸? 그런 느낌이 조금 있고 하체가 굉장히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구부리는 가동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단차를 뭔가 옷의 주름으로 표현한 듯한 느낌이 좀 있고 어깨도 보시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표정 자체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네 개가 이렇게 더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도시에 와서 뭔가 이렇게 좌우를 살피었을 때 그 느낌의 표정 하나 씩 그냥 살짝 웃고 있는 표정 하나 되게 좀 환하게 웃고 있는 표정 하나 그리고 굉장히 공포에 질린 듯한 느낌 아마 베지터를 만났을 것 같은데 그리고 손파츠는 6개가 추가고 그 6개 손파츠 외에 또 상완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었던 인조인간 16호랑은 좀 다른 느낌. 얘는 손을 뜯기는 거예요. 인조인간 16호는 본인이 뜯어서 이제 기술을 썼지만 베지터가 뜯어내가지고 팔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 왜냐하면 얘가 보시면은 손에 다 이렇게 빨간색 점처럼 되어 있는 게 얘가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죠? 역시나 야무치한테 또 이거 당하지 않나, 야무치가? 아마도 요거를 지금 팔을 이렇게 빼주고 얘를 이렇게 꽂아주면 베지터랑 요 장면도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도 표정을 또 좀 바꿔야죠. 이렇게 상투 튼 것 같은 머리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뜯어내면 안에 약간 컴퓨터 뇌 같은 거 보이잖아요. 추가로 이렇게 바꿔서 교환할 수가 있고 겁에 질린 느낌을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다. 오래된 만화 영화인데 지금도 이렇게 신제품으로 나오는 거는 참 드래곤볼이 가진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격은 뭐 그때 뭐 몇백 원짜리가 지금은 뭐 10만 원씩 되지만 뭐 그 정도의 금액을 저도 아깝지 않은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여기도 추가 얼굴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줘 뜯을 때의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가장 따끈따끈하게 도착한 인조인간 20호 되겠습니다. 이 닥터게로 박사고요. 전투력이 세지는 않지만 엄청난 천재죠. 네, 이 부루마 아빠와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그런 뭐 천재 박사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약간 미치광이죠, 미치광이.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구성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얼굴 색깔이 조금 더 색깔이 좀 어둡습니다. 역시나 이런 부분들의 관절들도 180도를 펼 수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절에 대한 뭐 보임이 막 너무 거슬리진 않을 정도 물론 뭐 뒤꿈치 이렇게 했을 때 보이지만 그래도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려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 그리고 표정 파츠가 3개가 들어가 있는데 다이나믹합니다. 역시나 왼쪽을 째려보고 있는 눈 그리고 씩 웃고 있는 표정 파츠 하나 뭔가 깨달았다 하는 그런 입을 쫙 벌리고 있는 표정 파츠 하나 그리고 역시나 이 친구도 모자를 떼주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본인의 민낯을 보여주는 이런 느낌의 본체가 또 이렇게 머리통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얘도 팔 하나를 이제 뜯기면서 요게 또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얘는 대신에 한쪽만 들어가 있네요. 한쪽만, 그죠? 그리고 얘도 컨트롤러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요게 17호와 18호를 끌 수 있는 결국은 뭐 그냥 거기서 뺏겨서 파손을 당하기는 하지만 네, 그런 깨알 파츠도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먹진 손 파츠 외에 손 파츠는 7개가 더 들어가 있어서 총 9개의 손 파츠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용도의 네,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빨간색 점이 있는 게 특징이네요. 그리고 이게 있네. 아, 보면은 이거 뭐야? 이거 얘 누구야?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얘 얼굴 누군지 알겠어요? 손오공의 헤드입니다. 뭔가 초사이언 손오공인데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그 심장약을 줬는데 그거 안 먹었잖아. 그래가지고 뭔가 본인의 힘이 좀 딸려서 이렇게 땀 흘리는 요 느낌의 표정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오공한테 안 넣어주고 인조인간 20호한테 넣어주면서 다 사라. 시리즈 다 모아라. 나 같은 애들 좋아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세대를 좀 이렇게 고쳐주기 위해 와준 트랭크스 되겠습니다. 제가 9판이랑 이렇게 그나마 최근판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똑같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이런 프로포션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나온 애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얘를 소장하고 이제 9판은 조금 처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얘도 뭐 중고 가격에서는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4, 5만 원대였기 때문에 나름 네, 저렴하게 구하실 수가 있고 요거 말고 초사이언2 머리 긴 셀과 이제 그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이제 나와서 셀과 싸울 때 그 트랭크스는 더 저렴합니다. 3만 원대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부터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시세 공부해보면서 지나고 보니까 비싸게 준 것도 있고 어? 저렴하게 싸게 잘 구해서 기분 좋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트랭크스는요. 이런 식으로 일반 머리와 초사이언 머리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구성이 좀 좋아 보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이 자켓을 벗은 모습 있잖아요. 약간 민소매 느낌. 그거까지 표현할 수 있게 팔 파츠만 뭔가 맨팔을 뭔가 한 쌍만이라도 좀 이렇게 더 넣어줬으면은 다른 버전처럼 조금 네, 전시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 채만 있어야지. 앞머리 파츠도 두 개예요. 그래서 지금 머리를 조금 내리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올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표정 파츠가 이제 일반 머리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머리 하나. 초사이언이 됐을 때 네, 얼굴 파츠가 세 개가 또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 분노하고 있는 얼굴, 그다음에 그냥 이를 좀 드러내고 있는 얼굴, 인상을 조금 쓰고 있는 얼굴, 살짝 오른쪽을 보고 있는 이런 얼굴. 손 파츠는 역시나 다섯 쌍이 더 들어가서 총 12개. 그래서 이런 애들을 여기다가 칼을 이거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 칼만 보면은 콜드 대마왕밖에 생각이 안 나. 콜드 대왕? 그냥 어디 뭐 깍두기 썰리듯이 막 썰리잖아요.
총은 너무 작아서 못 해준 것 같은데 칼은 그래도 이렇게 탈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칼을 빼내기 직전에 이런 동작들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뭔가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 얼굴. 이런 느낌으로 전혀 다른 느낌의 버전으로 또 이렇게 전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캡슐 코퍼레이션 네 마크가 달린 이 자켓 이걸 보고 이제 또 눈치를 채죠 사람들이. 참 반전이었어. 참 진짜 천재야 천재.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조인간 5종과 트랭크스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좋아했던 드래곤볼 Z까지는 다 지금 모았는데요. 네 요거 외에도 이제 뭐 셀 그리고 마인부 시리즈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그 옛날에 그 유년기 시절에 귀여웠던 애들까지 3, 4회 이렇게 소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준비를 맞춰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을 주시고 또 드래곤볼 관련된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